전남 장성군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를 복구했습니다. 장성군에 따르면 수해복구 작업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는데, 남면 나노 일반 산업단지와 삼계면 삼계 농공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 세 곳이 대상입니다. 공사는 보도블럭을 포장하고 유실 지역을 복구하는 등 보수 작업과 더불어 빗물 배수 시설이 설치되는 등 추가적인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습니다.